학생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기도 할 겁니다. 좌석의 5번 타자 박준성, 자 1루 주자 김재근, 아~ 2루까지 뛰었고 공이 3루에서 뒤쪽으로 빠진 사이에 홍전범 홈까지 들어옵니다. 그리고 2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, 아 공이 다시 뒤로 빠졌습니다. 3루에 있던 주자 김재근 홈에 승부, 홈에서 아웃됩니다. 홈에서 아웃. 자 김재근이 홈까지 내달려 봤습니다만 홈에서 아웃이 되면서 3아웃으로 이닝이 종료가 됐습니다. 자 하지만 송구가 3루 쪽에 뒤쪽으로 빠진 상황에서 한 점을 만회하면서 4대2가 됐습니다. 자 지금 3루로 송구한 것이 뒤로 빠졌고요. 사실 이 좌익수의 송구도 조금 무모했어요. 예.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하지만은 다른 내야수가 또 커버를 잘 해줬고요. 결국 홈에서 황상호 선수가 이 김재근 선수를 태그아웃 시켰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일단은 이번 이닝에 실책 하나로 추가 실점을 하면서 점수 4대2. 하지만 여전히 숭실대학교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.